엄마, 하늘 땅 별 땅만큼 사랑해가 영어로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 주실 건가요? Sky, star, as much as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I love a lot, lot, lot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말인 거죠. 영어는 심플한데 한국어 틀 안에서 저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뿐이죠. 진짜 영어,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 자연스러운 노출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현장에서 2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어 교사 교육, 학부모 강연, 영어 출판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영어 교육 전문가 강잼마입니다. 바로 지금 한국말처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좋은 노출, 또 많은 노출이 정답인 거죠. 영어도 언어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스며들게 환경을 펼쳐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고르고 함께 생활해주시는 것 정말 중요해요. 어렵게 학습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그린 책을 읽어주고 책으로 함께 놀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컨텐츠를 펼쳐놓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돼요. 좋은 작가의 글과 그림, 그리고 충분하고 적절한 언어와 생각의 자극,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 상태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책이겠죠. 그에 대한 제 해답은 바로 이중언어 그림책입니다. 이중언어는 한글과 영어 두 가지 언어의 자극을 각각의 언어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노출해 줄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따로따로 언어 노출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때 보다 이상적인 이중언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영어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그림책이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그 각각의 언어의 색이 살아있어야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어의 사전적 변환보다는 의미의 전달이라든가 맥락을 함께 줄 때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잘 길러질 수 있습니다. 스콜라스틱과 대교가 한국 어린이를 위해 함께 기획 개발한 My First 시리즈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한 한 차원 다른 도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My First 시리즈 전체를 집필하신 리터시 전문가 라이자 선생님은요, 미국 교과서에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에 전 세계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시각적 영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 그림책을 대교에서 새로운 한글 그림책으로 완성했는데요. 최고의 번역가 노은정 선생님, 이 한글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필요한 언어 자극과 영어와 한국어 각각의 언어의 색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두 권의 동화책이 한 권에 담겨 있어요. 이중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정답지 같은 표본을 펼쳐주고 있어요. 책 중간에는 도움이 되실 활용법도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느껴지시죠? 그림책으로 놀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영어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자, 시작하세요.